눈이 빠졌어. 어, 그러네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와, 이건 또 되게 센 이미지로 바뀌래. 화장하기 전에 되게 괜찮은데. 청순해 보이고. 이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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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온 클리닉 안상태 원장이고요. 학회는 한국 피부투명 성형학회 회장 안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온 클리닉 잠실점 원장 박경민입니다. 한국 피부투명 성형학회에서 비만 학술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젠. 네, 원장님 혹시 인도네시아 미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 환자들이 가끔 와요. 예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인도네시아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예쁘시다고 느끼셨나요? 눈이 동양인 같지 않게 쌍꺼풀 있고 좀 크잖아요. 그리고 또 눈썹, 이목구비가 다른 동남아시아 분들에 비해서 되게 뚜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얼굴.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틱톡에서 메이크업 챌린지를 하시는 분 영상을 가져왔어요. 혹시 어떠실 것 같으세요? 톡에 나온다고 그러면 속에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당연히 미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 미인이요? 예쁘신가요? 네, 엄청 예쁘십니다.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 아니, 이분 남잖아. 고! 네. 화장하라네요. 네. 화장하기 전에 괜찮은데. 청순해. 화장을 잘하나 보죠. 화장은 점점 변하고 동양인 식으로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코가 네. 코가 되게 날렵하고 보통 복코라든지 그런 거 훨씬 날렵하고 서양 입고 왔잖아. 눈하고 눈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도 좀 그런 거 코가 동양인 같지 않고 약간 서양 입고 훨씬 더 높고 이중적인 공주 느낌이 아까는 청순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중적이고 공주인데 공주 페르시아 공주 같은 느낌이군요. 보석을 미모가 삼켰다. 어, 눈이 빠졌어. 어, 그러네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게요. 특수효과 아니야? 특수효과? 이거? 아, 그래. 렌즈인가? 특수효과인가? TV 보면 나오잖아. 구미호 같은 거 할 때. 구미호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 네. 와. 어? 와. 아, 웹툰. 그런가봐요? 웹툰에서 딴 건가 보지? 네. 똑같다 본데. 어떻게. 사실.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와, 이건 또 되게 센 이미지로 바뀌래. 완전히 서양인 같이 동양에서 성향으로 얼굴 이미지 그게 두 개 다 있다가 코랑 얼굴 라인 그다음에 얼굴이 작잖아요. 이거는 꼭 저희 같지 않아? 서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인가? 이미지가 확 변하니까 동양에서 서양인이 보이는 그런 아, 이거는 조금 하얗게, 하얗게 하니까, 약간 밝게, 톤을 밝게 하니까 또 이미지를 살려봅니다. 그러네. 어떤 생얼을 때랑, 하얗게 좀 했을 때랑, 가장 진하게 했을 때랑 이미지가 되게 다른데. 그럼 우리나라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뭐 제 싱얼이 아니야? 제스티 노래 와서 춤추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춤춰봐! 이걸 따로 추는데요? 너무 잘 치잖아. 춤을 잘 추는 게 되게. 지금도 우리나라 노래 같은데? 아, 그러네요. 화장을 되게 잘하나? 얼굴 찾는데 화장을 잘하고. 와. 눈이 하얗게 빨리.
엑스맨에 나왔을 때 존경했는데 엑스맨 맞지? 엑스맨 맞대 누나 이렇게 걸어가면서 버티겠어 천둥 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되게 이미지 변신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네. 한 얼굴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저렇게 될 때는 되게 승승장구잖아 oh 다양한 이미지를 잘 소화하는 원장님이다. 아, 그래요? 언제 출연했어? 네, 오리젠.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녀 틱톡 인플루언서를 봤는데요. 혹시 어떠셨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다. 되게 동양적인 미만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서양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좀 되게 팔색조 같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진 분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빠지면 안 되잖아. 아, 네. 동양이 눈 큰 사람도 드문데 거기다 코까지 아주 오똑하고 날렵하고 메브리코도 아니고 미인에 되게 가까운 조화로운 얼굴 얼굴도 작고 상하면 중하면 하하면 다 비율도 잘 맞고 그래서 예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또 이제 얼굴 톤도 되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아니 구릿빛 피부를 할 수도 되게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구릿빛 피부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튼도 약간 구릿빛 피부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봤는데요. 혹시 어떤 메이크업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전 아까 그 웹툰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만화 좋아하거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웹툰은 완전 매니아라서 그치 공주 이미지 완전 한장 정겼어 네 오리젠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